나와서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까미 뭐하고 지냈어? 이리 와, 까미야. 응? 까미, 밥 먹었어? 좋다고 지금 저한테 와서 부비고 막 그러네요. 까미야, 잘 지냈어? 엄마가 요즘 바빠. 응? 삐졌어? 삐졌나? 아이고, 귀여운걸. 응? 밥 먹어, 됐어. 밥 먹어. 밥 먹어, 까미. 까미 밥 먹어. 응? 턱시도 하고, 지금, 아가양이가 밥을 먹고 나서 지금 앉아서 졸고 있어요. 졸고 있는데, 둘이 앉아 있는 게 어쩜 저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제일 웃겨. 둘이 여기서 지금 앉아가지고, 눈 떴다. 얘네들이 앉아가지고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바람을 쐬고 있어요, 지금. 아니, 아니, 아니. 놀랬다. 야미야, 괜찮아. 쉬어. 쉬어, 쉬어. 거기 따뜻해? 아, 겨울이라. 이제 지금 뭐 겨울 초잖아, 그죠? 그래 놓으니까 애들이 좀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것 같아. 둘이 똑같이 앉아가지고. 아니야. 쉬어, 괜찮아. 어? 아니, 쉬어, 쉬어. 저 턱시도 저 녀석에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겁이 많아. 겁이 많아가지고. 뭐,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놀래서 기겁을 하고. 좀 그래요. 우리 아가 양이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줌으로 좀. 괜찮아. 그냥 쉬어. 여기가 쟤네들 쉬는 곳이에요. 밥 먹고, 뭐. 식빵 자세하고 지금 앉았네요. 턱시도 하고 아가양이가 지금 여기 둘이 이렇게 앉아서 지금 잠을 자고 있거든요. 눈 감고 식빵 자세를 하고 있어요. 둘이 너무 닮았어요. 이 장소가 처음에 저쪽에 있는 턱시도 있죠. 예. 턱시도. 저 뒤쪽에 있는 녀석을 처음에 만난 곳이에요. 여기서 작년 겨울이었나? 작년 가을이었나? 처음에 만났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올해 더 많이 친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턱시도를 만난 장소예요. 지금 저기 턱시도가 앉아 있는 데가, 뒤에 있는 녀석 앉아 있는 자리가 처음에 턱시도를 만난 자리에요, 제가. 처음에.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작년이니까. 그때는 보니까 제가 임신 중이었던 것 같아. 그 까미하고, 까미 주니어하고, 고등어 뭐 이런 애들, 고등어 주니어, 이런 애들 그때 임신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 뼈 앞에 있는 애들 낳은 것 같아. 애들이 지금 날씨가 쌀쌀한데도 좀 웅크리고 있네, 저렇게.
뜯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니까 택시도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 지금 아가 예 고등어 얘만 지금 앉아서 또 식빵 자세를 하고 있거든요. 눈 감고 있더니만 눈을 떴네요. 엄마가 없으니까 저 녀석도 또 가려고 그러네. 오구야. 오, 스트레칭. 어디 가? 어디 가는데? 응? 이리 와. 가지 마. 가지 마. 가버렸다. 스티로폼 박스를 구에다가 구했거든요. 구해서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 고양이들 길냥이들 칩을 이제 만들었어요. 3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3개 정도 넣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3개 정도 만들었어요. 보니까 아기가 벌써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하네요. 보니까 벌써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 우리 아기가 벌써 이게 들어갔는지 이게 흙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벌써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 안녕. 응? 박스 만들어주니까 우리 아기가 너무 좋아해요, 지금. 좋지? 뿌삐뿌삐하고. 이 집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스티로폼을 박스를 몇개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금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스티로폼에다가 이렇게 접시 있죠. 둥근 접시를 대고, 과도 칼로 갖고, 대고 이렇게 쏙쏙 썰었어요. 콕콕 찔러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안에는, 벌써 우리 아기 양이가 들어갔다 나왔어요. 털도 묻어있고, 흙도 묻어있는 거 보니까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구멍을 한쪽, 옆으로. 접시, 둥근 접시 있죠? 둥근 접시를 대고, 이렇게 표시를 내가지고, 썰었어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에 또 벽돌 얹어놓고,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와봐. 나와.